아빠가 들려주는 통계. 오늘은 노모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모그램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더 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?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, 또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게 결과를 뭐 새로운 환자나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적용시킬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, 뭐 논문 낼 때도 많이 쓰이고 막 그런 건데, 뭐 내일 예측 도구 뭐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급히 만들어 봤습니다. 그 하늘 속속 의학 통계 배우기, 여기에는 노모그램이 나오지 않아요. 그제 전자책 다른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, 근데 거기서 실제 만드는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. 해석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,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만들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. 사실 이거를 스크립트를 만든 건 오래됐습니다. 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샤이니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쓸수 있게끔 공개하려고 했는데, 이게 도저히 샤이니 앱이 안 되는 거예요. PCS는 잘 만들어지는데 샤이니 앱으로 안 돼서, 문근인 교수님께도 스크립트를 보내드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고 했는데, 문근인 교수님께서도 잘 못하시겠대요. 그래서 뭐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냥 스크립트 자체를 그냥 써서, R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쓰시면 되고, R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지우겠습니다. 그래서 스크립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지, 노모그램 만들어준 패키지 되게 많은데, 이게 하나만 쓰는 이제 RMS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제로 R 콜론 로지스틱 CSV 파일을 이제 불러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만들고 불러와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피팅을 시키고, 노모그램을 만들고, 그다음 이걸 플러스로 그리면 옆에 플러시 나타날 겁니다. 아직 안 나타나네요.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, 녹화까지 하니까 좀 그렇게 걸리는가 봅니다. 예, 만들어졌습니다. 그다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, 논문에서는. 그래서 이걸 엑스포트해서 PDF로 만든 다음에 PDF에서 이제 탁 하게 되면 이제 사이즈 조절해서 PDF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콜론 서바이벌 CSV 파일은 불러드린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를.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타임이 있고요. 여기 이벤트가 있어요.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이벤트란 게 있어야 되고, 이벤트 0, 1로 된 이벤트 있어야 되고,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, 콕스 리그레션에서는 타임과 이벤트라는 변수명이 있어야 돼요. 타임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겠죠? 뭐, day라든지, year, month, week,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, 게 있어야 되고, 이벤트는 당연히 0과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. 0과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상태에서 다시, 요거, ddist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요거를, Cox Professional Hazard 모델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, 다시 노모그램을 만들고, 노모그램을 플롯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. 이 프린트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지금 할 필요 없겠습니다. 그 똑같은 방식을 거쳐 가지고, 이게 이제 잘 보시면 2년 생존율이에요. 2년과 2year survival probability로 되어 있잖아요. 여기 보면 2year probability거든. 2년. 그 이게 2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2가 들어간 거예요. 2. 이게 다음은 이제 5년이거든요. 보통 이제 그 항암제 같은 거 해서 그 노모그램 그릴 때 2년과 5년을 제일 많이 쓰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. 사실 알고 보면 저 숫자만 바꿔 주시면 돼요. 뭐 4년 하고 싶다면 5 대신에 4, 그5 대신에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. 그죠? 요것만 달라지거든요. 이렇게 달라져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. 불러오고 만들고 만들어서 여기다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, 잘 보시면 요 위에 건다 똑같아요. 그리고 아래 요것만 달라집니다.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. 2년과 5년은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읽는 법이랑 그요뭐 해석하는 법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제 책이나 강의에 이제 저뭐 듣기로 하고, 일단 노모그램을 만들어서 뭐 논문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스크립트를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샤이니 앱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